SW입니다. 자, X5 SW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시마에서 나온 제품들 명작이에요. 얘도 걸작 중에 걸작인데 워낙 많이 판매되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 치면 아마 100여 개 이상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카메라도 달려 있고요. 이게 SWC 그 저렴한 얘보다 조금 좀 밑에 버전보다 이 카메라 달리는 데가 카메라 옆쪽으로 해놓을 때 이렇게 옆으로 달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달려있는 게 신형이에요, 신형. 카메라도 좀 성능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가드도 되게 부들부들해졌죠. 자, 그러면은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고. 이렇게. 원래 이거 아닌데, 흰색인데 어디 갔죠? 일단 이렇게 찍어볼게요. 이렇게. 잘 보이나요? 자, 이제 찍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얘는 딴거 다르게끔, 그 스티커 작업이 안돼 있어요. 이렇게 바로 열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오, 제대로 나왔죠? 검은색. 남자라면 블랙이죠? 요게 지금은 FPV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 버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 그다음에, 이거 빼고, 여기가 설명서가 여기 있고, 설명서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제대로 찍을게요,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서는 뭐 부품부터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거 순서는 배터리 키고 헬기 키면, 드론 키면 되는 거죠. 배터리 두 개가 필요할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필요하고요. 기체를 빼겠습니다. 일단은 가드 달고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이런 거 달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이것도 그냥 슬라이드 식으로 이렇게 뚝 밀어주면 되죠. 이렇게. 쉽죠? 근데 이거를 넣으면 뺄 때는 넣고 쏙 빠집니다 이렇게. 근데 일단은 편의상 안드로이드보다 일단 이거 날리는 잘 날리는 건지 확인 한번 하기 위해서 해볼게요. 바닥이 좀 깨끗하지 않으면 좀 양해 좀 해주고요. 그 가드도 쉬워요. 가드 달기도 쉽습니다. 가드 4개 있어요. 오른쪽 거, 왼쪽 거. 날개도 요건 날개도 있고요. 그다음 안에 충전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충전기, 그쵸? 아, 충전기가 뭐 잭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충전 잭. 와이파이 버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카메라 저기 뭐냐 유심카드 마이크로 카드는 없어요. 바로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뒤쪽 여기 뒤쪽이 얘네 나사가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빠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나사 방식보다 그냥 툭 빼면 되는데 이게 안 빠지거든요. 근데 이 떨어뜨리면 빠지기 때문에 여기 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죠. 이게 되게 안정적이게 날립니다. 날려봤죠 제가. SW입니다. X5 SW. 이거를 배터리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넷. 그래서 여기서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돌려서 돌립니다. 자, 그러면은 모드 2에요, 모드 2. 모드 1이 아니고 얘는 모드 2입니다. 이거 모드 1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사용하는데, 일본의 잔재라고 하는데요. 저는 모드 1으로 거의 5년 동안 하다가 얘를 지금 한 3개월도 안 됐거든요. 지금 굉장히 지금 얘도 편하게 잘 나르고 있어요. 이렇게 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키면은 불이 안 들어오는 이유고, 아, 연결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어떤 거는 연결, 이거 꽂아 있는 상태에서 나오고, 어떤 때는 이렇게 연결 안 해서 나오네요. 세팅을 지금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니까, 예, 낄게요. 자, 낍니다. 그리고 다시 껐다 키면은 깜빡거리는 걸요, 여기서. 올렸다가 내리면 시작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렸다가 안 되면은 올렸다가 내리면 시작인데, 여기서 올리면 안 되겠죠? 펠레가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놔두고, 이제 올립니다. 손 잡고 올릴게요, 살짝. 오. 그러면 이 무거운 이 아무래도 공구가 지금 이 방향이 있지만 얘를 밀어낼 거예요. 오, 굉장히 강한데요? 어? 또 오네? 날라가! 날라가라! 오, 날라갈 정도로 굉장히 셉니다. 가볍기도 엄청 가벼워요. 지금 보면은 거의 뭐, 뭐랄까, 계란 있죠, 계란. 계란 정도밖에, 무게밖에 안 돼요. 제가 제 생각이 아니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진짜 농담 아니라. 이게 무게 느낌상에서 들어보세요. 오,
그쵸, 그냥 감탄사가 나오죠. 어우 하죠. 어, 엄청 날렸다. 실내에서 날리는 것보다 실외에서 날리는 게 좋은데, 일단은 위험하니까 이것처럼 잡아주시고, 실내에서 날릴게요. 네. 이걸 잡아, 잘 잡으시고요. 이 집 밑에 바닥은, 여기다가, 잠깐만, 여기 날려볼게요. 자, 밑에, 이게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그 빠따 없다는 뜻이에요. 일단 실내에서만 날릴게요. 자, 카메라가 이쪽, 빨간색이 뒤쪽으로 와가지고. 잠깐만. 앞쪽에, 잠깐만. 이 이름 여기 보라 그 시마로 돼 있는 데를 앞쪽으로 캔 다음에 하시는 게 내가 뒤로 보는 거네요. 자, 올립니다. 와, 그냥 사도 오는데 그게 올라가. 오. 아, 드론 레이싱 할 때 드론 같은데, 드론? 이거 드론 레이싱이 되겠다. 쫙. 드론 레이싱. 오. 이거 드론 레이싱이 되겠네, 드론 레이싱? 드론 레이싱이 되겠다. 쫙. 쫙. 됐죠? 오, 좋은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드론 내식 갑시다. 드론 내식 짠, 따따따단. 오, 좋아요. 오, 앞에 뭐가 있다. 괜찮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어때요? 오, 손 났어요, 지금. 손 났어. 근데 손은 났는데 솔직히 식은땀 나요. 왜냐면은 어디 필요할지 모르니까 긴장을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방향성 좋고 그게 가벼우니까 편하게 바람에도 영향시켜 옮겨? 당연히 치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상류 한번 해볼게요. 상류입니다. 상류 자, 형님, 앞으로 살짝. 육포에 가면 안 돼요. 네. 잠깐만요. 오, 예. 어때요? 어, 최고네. 마음에 드세요? 예.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형님을 드리는데, 이제 나머지 기자재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은근히 지금 요거 V666 광고하고 있는데요. 자, 자매품 V666도 이용하세요. 예, 그렇게 광고를 하죠. 예. 버릇이에요. 간접 광고. 예, PR이죠, PR맨. 오케이, 끌 때는 뒤집어서 끄시고, 얘를 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온 제품이고요. 그, 안드로이드로 해가지고, 회원님께서, iOS라고 했죠? 아이폰이니까. 와이파이 버전은요, 옆에 보시면 QR 버전 있어요. QR 요거 코드 꽂으신 다음에, 바로 어플로 다운받으셔가지고, 키시면은, 가까운, 이제, 와이파이 요거. 요거랑 같이 호환이 됩니다. 요까지 보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이것도 새 거니까 회원님께서 직접 해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다른 핸드폰으로 하면 안 되니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키고, 그 다음에 얘를 키고, 그 다음에 올렸다가 내리면 시작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튼 짱입니다요.